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자, 뭐 이번에 말할 주제는 저희 앞에 이 축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축구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아, 어떤 생각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이키? 설마요. 재밌는 게 나이키로만 보이는데? 어, 나이키로만 보이세요? 네. 어? 그냥 나이키인데? 나이키요? 네. 아, 이렇게 따지지만 보통 제가 매장에서 일할 때 이렇게 사일로별로 지금 축구화를 여러 종류를 제가 좀 놔뒀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손님이 와서 딱 이렇게 가오를 잡고 손님이요?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고? 네. 손님이 와서 여자친구랑 딱 같이 와서 네. 여자친구한테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들어봐요! 앞서 하지 말고! 딱 설명을 해요. 이건 말이야, 축구화가 수비수 축구화야. 나 진짜?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걔, 그 사람 말한 줄 알았더니, 네. 어느 직장인 분이 막 이렇게 막 차를 입고 와서, 나한테 들어와서 축구, 어, 수비수 축구화는 공격수 축구화는 뽕이 뭐 몇 개밖에 안 되죠? 공격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저도. 손님 무시하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 파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꾹 참고 그냥.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뭐 저희 영상에도 몇몇 분이 달아주시고 네. 많은 유튜브 시청자를 지금 저희 말고 다른 사실 이전까지의 그 유튜브 영상들 다른 네. 채널들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수비수용 축구와 공격수용 축구와 하나 더 할게요. 미드필더 축구와 그런 게 있다! 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떠들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문의가 올 때, 축구와 저희 이제 예전 리뷰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시는, 최근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자기는 왼쪽 윙이고 활동량이 많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화를 하는데, 요거 두 개를 제가 자기가 고려 중이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냐? 제 답은 간단해요. 포지션별 축구화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라고 아무 상관없다. 포지션이랑 축구화랑. 아마 그 댓글을 보신 분은 약간 성의 없는 답변처럼 느껴져서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랬어요. 내가 말한 의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뭐 답변이 아니라 그냥 상관없다고 그냥 원론적으로 저희는 거니까. 그냥 저희가 내줄 수 있는 답변을 준 거니까 베스트로 네, 약간 네. 그러니까 그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댓글에 포지션별로 축구화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스터드를 2mm 자르는 거. 왜 2mm인지는 모르겠어요. 1mm도 아니고. 항상 모든 분이 2mm를 얘기를 해요. 1mm도 아니고 3mm도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생겨나는거야? 그거 궁금하긴 하다. 항상 2mm 자르는 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고 2mm 자르시면서 자르시라고 해요. 그냥 자르고 싶은 건 잘랐어도 돼요. 뭐 아, 그건, 특별하게 문제 없겠죠. 그건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뭐 길면 잘 잘라서 네. 잘 나중에 그 내용이 많고 질문에 그 다음에 뭐 2mm 요구라? 네, 하여튼 포디시 그 다음에 이제 뭐지? 뭐 캥거루 가죽이 좋으냐 뭐 좋으냐 이런 문의 늘 반복되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저희 유입되시는 분들이죠. 또 근데 예. 최근에 더더욱 유입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영상의 초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로 가만히 보니 영상을 찾아봤더니 다른 영상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든 주제로가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리마인드를 저희 구독자분한테 저희 구독자 무려 3,000명이잖아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어떻게 3,000명이나 구독을 할까 되게 그거 하긴 하죠. 안 주는 게 신기하긴 해요. 네. 다들 구독 눌러놓고 잊고 사시는 건 아닌지 싶긴 그렇죠. 하고 왜냐면 네. 영상 조회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화의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일로의 구분을 포지션별 구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일로라는 거는 축구화를 파는 회사들이 뭐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정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컨셉의 축구화를 만들고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의 일이니까 그리고 그 상품들이 나올 때마다 전 상품과는 다른 차별화가 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 컨셉을 예를 들면 어떤 축구화는 좀 무거웠다 그러면 그 축구화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축구화를 만들면 그 축구화는 가볍게 되니까 그러면 무게의 감소, 축구화 무게 감소는 선수들이 뛸 때 뭐 체력을 소모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스피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품을 구분화시키면서 사일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뭐 이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컴포트다 이 축구화는 스테이빌리티다 이 축구화는 뭐 스피드다 이 축구화는 라이트니스다 이 축구화는 뭐 터치다 이런 분류를 하죠.
그런 분류를 브랜드에서 하는 거는 뭐 저 그 뭐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면 자기 상품의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예. 여러분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걸 알려야 하잖아요. 네. 뭐 저도 나이키에서 일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손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에 루트라든지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나이키 매장 직원들 가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때 진짜 전문적으로 사실 이거 저하고 본코님 많이 느끼는 거야. 나보다 축구화를 잘 모르는구나. 되게 선수들도 몰라요? 선수들도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저희한테 직원들한테 제가 있을 때 그럼 물어보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도 저희들 축구화 몰라요. 그것도 맞긴 할 거예요. 왜냐면 한정적으로 네, 그 제품을 제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업에서 말씀하실 때 스타일로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디자인 컨셉에 좀 더 말씀해서 그런 걸 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좀 말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축구화의 기능적인 그 기능성이 그 브랜드 측에서 설명하는 만큼 그 축구화가 충분히 구현을 하느냐. 아 이거는 물음표죠. 네, 그거는 이제 항상 의미 따르는 거고 저희가 나이키 축구화를 뭐 비판한다 아니면 어떤 뭐 푸마 축구화를 비판한다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어떤 축구화에 담은 기술이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그 성능을 보여주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늘 요구하는 거는 그럼 그런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스피드라서 뭐 민첩성을 증가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뭐 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데이터를 내놓으라 이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데이터. 명확한 리서치 데이터가 없는 게 사실 실험을 하지만 실험의 결과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면 데이터를 공개를 못하죠. 실험 랩은 다 갖고 있으니까 사실 아디다스도 랩을 지금은 갖고 그렇죠. 여러분도 테스트를 하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이제 가서 보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킥을 차는 그런 거라든지 네네네. 뭐 이제 그런 다 갖고 있어요. 성능 테스트하는 메이킹 패널 기록이 다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이거 연구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안 찍었던 이유가 저희도 잊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뭐 자기는 예를 들면 체격이 크고 발볼이 넓어서 수비를 중앙 수비를 보는데 점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축구가 좋으냐? 축구가 점프력을 도움해 주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없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스터드의 형태, 블레이드 타입이다 뭐다. 그 블레이드 타입이다 이런 거는 사실 요렇게 둥근형이랑은 비교를 하면 그립성에서 차이는 발생을 그거는 발생하네요. 네, 체감을 할 만한 정도의 발생이 네. 하긴 하죠. 그립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니까. 저도 그걸 느껴요. 왜냐면 무릎 수술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무릎 수술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이제 그 뭐냐 보통 이제 사람이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수술한 사람은 노이로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블레이드 타입을 더 그걸 느껴요. 그렇게 압박이 느껴요. 심하다고 특히 인조구장에서는 네. 지나치게 씹히면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 그냥 돌아가 버릴 수 있거나 그런 발목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받아서 베이퍼에서 네. 예전에 이거는 이제 에이지라서 블러드가 이렇게 됐긴 네. 한데 네. 그런 경우에 느껴서 이제 전 AG 블러타입이 안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FG-AG로 나오는 일부 모델 중에서는 인조구장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지나친 그립성이 오히려 약화됐죠. 네, 왜냐하면 민첩한 방향전환은 오히려 저해가 되죠. 그렇죠. 인조잔디를 씻고 씻기는 게 더 심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잔디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가 많지 않다 그러면 천연잔디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있으면 잔디 구성이 그런 구장에서는 스터드가 들어가면 거기도 잔디가 씹히는 느낌이 확실하게 인조잔디만큼 나요. 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럴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좋은 구장일수록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정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지 다음에 퀵스타트가 이루어질 때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을 전환했을 때 발목이 꺾이면서 방향을 전환해. 그래서 지금 일본 축구화들은 D그루브 같은 거 그러니까 방향 전환해서 그 축구화 플레이트가 이 안쪽 방향 아래 안쪽 밑에 위쪽 쪽으로 이렇게 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게 개발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축구화는 기본적인 동작이 이제 뛰는 거 멈추는 거 그 다음에 공 차는 거 뛰는 거 공 차는 공을 차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거 점프하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예요. 그쵸. 슈팅을 때리거나 기본적으로 달리기와 믹스가 된 네. 그런 네. 그런 아주 근데 그거는 축구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내가 공격을 잘하느냐 수비를 잘하느냐는 건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축구화가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공격을 잘하는 거는 공격적을 잘하는 거지 축구화가 공격 축구화가 좋기 때문에 공격을 잘하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축구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탑재를 하는 거지 특정 선수의 그 뭐지 기호라든지 아니면 특징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대한 명백한 네. 이제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증거들은 모든 플레이의 축구 선수들이 네. 모든 플레이에 있는 포지션 선수들이 동일한 축구화를 사용하고 네. 만약에 포지션별 축구화가 있다면 네. 제 생각에는 동일한 축구화를 사용하고 네. 뭐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네. 포지션에 있는 선수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플레이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 네. 딱 하나 더 추가하면 계약이 돼 있는 선수는 계약에 따라 다르고 계약 선수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류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반다이크가 TMF를 신다 그러면 TMF가 넣다 근데 라모스도 TMF를 신는구나 그럼 아 TMF가 좋은 축구하다 그러지만 TMF는 핸더슨도 신고 공격수 중에 누구도 신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더 웃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격 수용 축구와 뭐 수비 수용도 아,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럼 푸마는 어떻게 하죠? 피처와 원 어느 포지션에 어떤 선수 두 개를 신으면 나머지 골키퍼랑 한 근데 포지션에 선수. 내 기억에도 네. 로브렌이 피마를 바꾸고 나서 네. 내피 신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로브렌이 뭐 신는지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나이키에서 일했을 때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런 문구가 와요. 더 향상된 터치 뭐 다 향상된 뭐뭐뭐뭐 그러니까 터치잖아. 그러니까 터치라든지 네. 그런 것들 네, 포지션이 아니잖아. 포지션이 아니고 뭐 미드필드에 적합한 그런 문구도 있긴 해요 보면. 근데 네. 난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런 문구를 봤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건 가능하겠죠. 뭐 모큐랄인데 뭐 공격 아니면 뭐 팬텀 베놈이다. 근데 이 축구화로 신으면 뭐 치명적인 골을 넣을 수 있는 뭐 슈팅이 가능하다. 약파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블레이드, 그래서 이 블레이드 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광고도 막 선수 슈팅 때리는 게 막 나와요. 아 그렇긴 하지. 슈팅은 공격수만 때리나? 그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네, 강한 킥은 공격수의 전문이냐?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아니죠? 현재 네. 스타일에서 핸텀 비자는 뭐 어떤 블레이드도 없이 그냥 밑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목도 올라와 있고 발목의 안정성도 좋고 그러면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친해야 된다. 그래서 미드필드다. 그러면 공격수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안 해도 되나? 또 말장난 시작됐다 이거. 네. 수비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말하는 문구는 하나는 이 축구화에서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 물론 그건 그 사람들이 네. 원하고 해서 만들고자 했던 제품에 대한 이 특징이니까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똑같은 것 같아요. 기계라든지 의류도 마찬가지. 그런데 두 번째로 그거는 판매사의 입장에서 판매를 더 하기 위한 목적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니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네, 거예요 지금 느끼시기.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반대로 이제는 유튜브라든지 저희가 유튜브가 있기 전에 네이버에 네. 블로그가 유행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리뷰어들이 왜 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하고 본인이 느꼈던 게 실제 여기서 만들고 이야기하던 건 달랐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저는. 근데 리뷰어들은 그러니까 예를 이거는 조금 뭐 조금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네이버 리뷰 뭐 네이버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유행할 때 그 축구 리뷰를 썼던 했던 친구들은 되게 20대 30대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정도 나이대 사람들이 과연 그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했었을까? 왜냐하면 축구를 굉장히 열렬히 좋아할 때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축구화가 나올 때마다 환호하지 않아요? 환호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 축구화를 그래서 계속 사고 네, 오시잖아요. 네, 네. 이해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새로운 거를 사서 보고 신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제 축구화에 대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 쌓여가는 건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정보나 이런 것도 축적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축구화 이제 이런 게 나와서 광고가 나오면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그 뭐지 프로 다이렉트에 오전 잠이 일찍 깼다가 프로 다이렉트에서 나온 매니아에 대한 2002 매니아 리메이크 나왔잖아요.
그 제품이 왜 2002년에 그 나왔던 프리데터 매니아가 왜 매니아 제품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그 기사가 나왔어. 아, 기사가? 네, 사크바이블인가 거기 통해서 나온 건데. 어, 거기에 보면 내용이 2002년 전후로 인터넷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10대, 20대 정도의 친구들이 다양한 축구화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 이거는 공감이가. 이렇게. 네. 왜냐면 저희가 그 당시 했을 때 다음 카페라는 걸, 그러니까 다음이란 네. 그 포털사이트 중심으로 그 카페가 엄청 생겨나고 네. 그 카페에 모이면서 인터넷으로 긁어먹고 이야기하고 해외까지 정보가 왔다 갔던 시기는 분명히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 없었어요. 그 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커 바이벌의 분석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인터넷 환경이 제공이 되면서 원활 인터넷 환경이 제공이 되면서 브랜드 측에서의 광고 수단이 훨씬 폭이 넓어지는 바람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뿌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전자 IT 기기에는 빨리 접근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했고 또 아디다스는 그 당시 가장 좋았던 거는 베컴과 지단이라는 그러니까 2002 월드컵 나가기 전에 그리스에서의 베컴이 찬 프리킥이 잉글랜드의 전사를 국민들을 다 열광하게 했고 2002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에서 지단이 보여줬던 발리슛이 아, 레알 그거. 전 세계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매니아가 2002년에 나왔던 제품이 결국 모든 프레데터를 통틀어서 가장 아이코닉 그 아이코닉한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아. 거기에 덧붙여서 그 모델을 기초로서 이제 컬러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그거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으니까 텔레비라든지 잡지 광고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상품의 다양화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핫한 제품이지만 여러 컬러가 가능한 시적이 됐기 때문에 아디다스로서는 그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매니아는 라울, 지단, 베컴, 델피에로 이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제품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선수 위주의 제대로 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왜냐면 프레데터가 예를 들면 96년, 94년, 96년, 98년 나올 때까지도 뭔가 대표적인 아이콘으로서 그 제품을 광고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네. 저도 왜 느끼냐면 실제로 매니아는 신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매니아를 열몇 켤레 갖고 있는데 색깔별로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 진짜 나왔어요. 프레터라의 제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은 네. 펄스였고 네, 네. 펄스의 그 발볼 아 그 다음에 그 거기 중에서 아 이거 치워버렸는데 매니아의 그 앞쪽에 들어가 있는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고무 부분이 러버 부분이 그 베컴이 공을 찼을 때 수어브에 대한 부분과 그 방향성이 일치하도록 이 그 디자인을 했다. 그런 디테일들까지도 그 당시에는 홍보자료였어요. 네, 예. 아디다스 쪽에서는 이제 광고를 할 때 그 제품을 홍보를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었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와 두 번째는 홍보 목적에 네. 왜냐하면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제품을 네. 이제 축구를 이제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축구와 사실 환경 유럽한 것에 이야기하자면 안다는 제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천연잔디를 네. 신게 되면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2002년도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 환경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의 이제 축구화만의 브랜딩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보기도 해요. 저도 그런 거. 사실 이제 브랜딩, 축구화 자체 브랜딩이라고 그러면 실제로 그 역사는 오래됐어요. 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지면 광고, 그러니까 잡지를 통해서 본 게 유일했던 거고, 제가 알기로 뭐 영국이나 독일의 90년대를 갔었어도 TV에 아디다스나 뭐 축구 광고가 나온 적은 없어요. 잡지 광고가 나왔던 시절. 이게 진짜 거. 글로벌 기업이 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 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이라는 환경으로 누구든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광고나 특정 사이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것들. 그게 지금 이제 모바일로 많이 와 있고 유튜브로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축구화의 뭐 그립이나 구조를 갖고 싶으시면 스터드를 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내가 볼터치를 했다. 그럼 가죽이 얇은 축구화를 보세요.
그리고 천연 가죽이 아닌 아니 네, 그냥 얇고 부드러운 얇고 네, 부드러운 걸 선택을 네. 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특정 포지션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하고 싶으시며 게임을 많이 뛰세요. 이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본 좀 안 맞는데 안 맞으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축구 실력에 대한 근본적인 네. 좀 자아성찰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 저도 지금도 축구를 발에 잘 맞으면 당연히 축구가 잘 돼요. 네. 잘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없던 기술이 갑자기 막 생겨나서 갑자기 손흥민처럼 막 7명 8명 제끼 골 넣을 수는 없어요 이제 나이에. 나 그러고 싶긴 하더라고. 새 축구화 사면 나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혹 있긴 해요. 그래서 새 축구화를 사고 더 좋은 축구화라고 생각하는 최신 제품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건 맞는데 우선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유튜브 기존에 있는 그 축구 리뷰어들이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포지션별 축구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일로는 뭐 존재는 하지만 그쵸? 그 사일로는 포지션과는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도 그거고 세 번째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어떠냐 이거는 둘째고 내 포지션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축구 기술 수준은 그 축구화가 잘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면 우선은 발이 불편하지 하면 안 되고 발이 불편하면 네. 안 되고 내가 뛸 수 있는 구장에 적합해야 되고 축구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네. 그거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패셔너블한 거를 신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최신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지금은 떨어져서 못 신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고고랑 하고 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스터드 무릎짐인데요. FG 스터드, 나이키의 대표적인 FG 스터드들 요런 형태로 되어 있거나 한 끼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풀어져요.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카포 속촌 매장이 가까운데 월요일 갈 때마다 축구화 스터드 AS, 아 축구화가 이제 AS 들어가는 거 아디다스 나이키는 네. 많은데 얼마나 보세요? 한 번 갈 때마다 그 한 15켤레? 그렇게나 많이 보는데 네. 그 다음에 주중에 와도 한 대여섯 켤레 이상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강 물어봐요. 그럼 한 일주일에 몇 켤레 정도 AS가 들어가냐? 그러면 한 뭐 100켤레 가까이 AS가 들어간다.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국내 축구화 가격이 외국보다 약간 비싼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책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축구와 AS는 지금 교환을 해주면 무료로 교환을 해주잖아요. 그대로. 뭐 크게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인데 그 코스트는 가격에 다 반영이 돼요. 보통은 그렇죠. 네.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에서 파는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의 1인당 GNP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비싼 거죠. 비싼 축구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나치게 비싸요. 이유는 뭐냐? 스터드가 부러지면 브랜드에서 AS를 해주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줘요. AS는 대부분 안 되니까 실제로는.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네. 게 AS라는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네. 한국만의 좀 독특하고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또 외국에서는 부러지면 영상이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런 센터가 없어요. 네. 우선 인조구장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그 천연화지에서 많이 차게 되면 스터드 부러짐이 훨씬 덜하니까 대신에 그 FG 모델 중에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스터드가 마치 끼워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축구화는 어떤 경우에도 부러질 수 있다는 거는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네. 디자인 설계가 네. 천연잔디라는 설계를 됐기 때문에 네. 인조잔디에서의 내구성이 다를 수밖에 다르죠. 없죠. 그러니까 잔디가 잔디의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디 축구가 꽂혔을 때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꽂혔을 때랑 뭐 지면에 가는 데미지가 다를 수 네. 있기 때문에 축구에 가야지는 그래서 FG를 신을까요? 그러면 항상 제가 리플을 드릴 때 AG로 가시라고 같은 뭐든 네메시스 FG를 파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살까요? 부러질까요? 아 부러지고 할 거 그냥 AG로 가라고 간단한 답을 드려요. 네 그거는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이 AG용으로 만든 게 AG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포지션 자기 포지션에 대한 거는 싹 지우시라.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말씀하셨듯이 지워라 머릿속에서 지워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레드선 만약 하고 한다고 되돌아오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봉착하는 레드썬이 뭐 해서 최면 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레드썬에는 뭐 최면을 막 다 리셋됐다고 봐요 지금. 그럼 네,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축구화가 비싸요. 네, 비싸죠. 근데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이 그 토대 안에서 좋은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사실 분명히 그럴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저희 영상을 쭉 보시거나 저희 쪽에서 리뷰했던 그런 거를 보시면서 깨알 홍보도? 네? 깨알 홍보. 아, 홍보를 해야죠. 그런 쪽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큰 맥락의 축구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보셔야 되고 가장 큰 첫 번째 제가 권해드린 건 인터넷이든 매장에 가서든 신어보세요. 아, 신어보는 게 중요해요. 신어보고 최소한이더라도 그 오후에 가서 되도록이면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까지는 적어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사실 어렵긴 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요즘 최근에 나온 축구화들은 단순하게 매장에서 신어보는 것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축구화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막상 신었을 때나 필드 나갔을 때나 한 시간 뛰어본 게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도 그건 끔찍한 게 울트라자를 신고 엄청난 기대를 안고 신발을 신고 탁 나갔는데 너무 아프대. 물집이 엄청나게 생기고 막 통증이 너무 심한데도 그걸 억지로 피가 막 양말 밖으로 다 배에 나올 정도인데도 억지로 견뎠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지금은 어느 이제 정도 익숙해졌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두 번 착용을 하고 최소한 120분 이상 180분 가까이 되고 나서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나서 편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축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만약에 그 울트라자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물집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여기 엄브로의 엑셀레이터도 물집이 잡혔던 축구화예요. 네, 이것도 물집이 잡혔던 축구화는 나쁘진 않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좋지만 어쨌든 물집이 처음에 잡히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니냐 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응 기간을 거치면 어떤 축구화들은 성형이 딱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신으셔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에이스 같은 모델들은 여기 있는 이런 에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성형이 되지 않지. 아예 성형도 자체가 되지. 그래서 저희가 인조가죽을 싫어하죠. 아, 그런 부분은 있죠. 네. 두껍고 뭐 딱딱한 인조가죽의 네. 그런 성형들은. 그리고 이렇게 막 잘 만들어진 그 축구화도 어떤 경우에 코파 같은 경우도 뭐 캥거루 가죽에 내 발 성형이 잘 맞지만 막상 공을 차보면 뭔가 느슨하다고 느끼죠. 아, 느슨한 게 아니라 그 뭐 이거 참 특이한 건데 이것도 그렇고 코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품들도 이 제품도 그런데 이 제품도 분명히 발에 딱 맞는 형태고 캥거루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볼 터치는 안 이루어져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죠. 보통 이제 천연 가죽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근데 또 반면에 같은 케이스지만 이 축구화는 또 안 그랬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인조 가죽인데도 전전 인조 가죽에 뭐 이런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보기 싫기도 한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네, 저도 이 축구화는 꽤 그나마 나이키 중에서는 괜찮았던 축구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희가 리뷰를 비교적 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게 제품에 칭찬을 때문에.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리뷰어들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양말 같은 거를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그 보시더라도 양말 하나도 리뷰를 받으면 해달라고 받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왜냐면 저희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느낀 바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그 협찬을 받아서 하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해보고 싶은 것들도 하고 이렇게 빌려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축구화에 대한 100% 정확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착용할 때 저희 발모양과 축구화 모양이 다르고 저희 개인적인 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느끼는 바는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이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뭐 그 특성들 그니까 이 축구화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특성 그 다음에 또 그 축구화의 단점들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좋다 나쁘다 느껴지는 이 사람 축구화를 할 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야의 선수들이 신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축구화는 100% 다릅니다. 뭐 갖출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탑 플레이어들만 탑 플레이어들하고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제공받는 선수들이 하는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착용감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여태까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좋은 축구화를 선택하는 건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축구를 많이 신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 나와서 신어보고 플레이를 뭐 계속 해보고 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딱 신자마자 알 수 있는 것도 있긴 해요. 아, 이거는 발 촉형과 전혀 매치가 안 된다라든지 못 신겠다라고 느끼는 네,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축구화를 신었을 때 특유의 오래 신어보다 보면 그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묵직한 느낌이고 어떤 거는 부드럽게 붙는 느낌이 들긴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가볍게 탁 달라붙는 느낌도 어떤 거는 너무 타이트한 느낌인데 각각 느낌들이 나는데 그거가 예를 들면 퍼스트 임프레션이 첫인상이라고 하면 그게 다는 아니니까 사람도 첫인상 갖고는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한 시간을 뛰어봤을 때 또 결과가 명확하게 다른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또 달라요. 이게 저희가 축구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경험이 있지만서도 계속 말하게 된 이 딜레마 같은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뭐 그다음에 아, 메비우스 그 다음에 아 축구화 길들이기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아, 만약에 아 그런 과정이 네, 축구화가 약간 물집이 생겼잖아요. 한번 물집이 생기면 이제 물집 같은 거는 새살 돋아나는 데까지는 한 5일에 7일도 소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 경우에는 끈을 풀고 양말은 두꺼운 걸 신 때 끈은 풀고 그 다음에 그 리프팅과 패스를 많이 해서 가죽 전체를 많이 두들겨 줍니다. 그러니까 길들이기 자체는요? 네, 그 길들이기는 축구의 길들이기라는 거는 어퍼의 전면부 여러 가지 부분을 최대한 많이 공과 접촉을 시켜서 두드려 주는 거.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 주듯이 성형하시는 거잖아요. 네 발에 그래서 두들기면서 어퍼 전체가 야들야들해지도록. 저는 좀 무식한 방법인데 네. 이제 피가 났던 그런 곳에 네. 밴드를 붙이고 굳은 살 안쪽에다가 아니면 살에다가 아 살에다 물론 살에다가 붙이고. 밴드를 네. 붙이고 굳어질 때까지 계속 가질 때까지 굳은 살 받기 때까지 네. 결국에 무식해요. 아 열받네 킹 받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리뷰에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확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진 아니 이런 비슷한 영상은 아마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만들지도 몰라요. 또? 네, 또 만들고 또 댓글 올라오면 또 만들자고? 네, 또 만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우리나라 축구 시장에서 좀 바뀔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구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도 보는 분이 꽤 제한도 있고 네. 저희가 영향력이 없더라도 네. 뭐 그러니까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어우 좋은 말이다. 네. 그런 저희의 인플루언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분들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밖에서 가끔 일반인 약간 일반인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관심이 없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리뷰 축구 리뷰 하면 잘 몰라서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하지 않고 그런 거 안 되는데 그냥 들릴 때 길 가다가 네, 네, 그게 네. 조금 스스로 막 마음에 걸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가진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포지션별의 축구화는 없다. 네, 그런 신경 쓰지 마시라. 저는 어떤 걸 신어야 되나요? 상관이 없다. 네. 그건 나도 몰라요 사실. 네. 여러분들 찾아내기 전까지 나도 몰라요. 왜 우리도 모르니까 소전 축구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이 묻는 답변에 적절한 대답이 될 만한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 영상 되게 짧게 만들었네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베스트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보시면 본인 축구화 선택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만든 이 축구화 영상을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해서 한번 올려주셔도 돼요. 모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반복해서 저희가 비슷한 영상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나는 안 할래. 맨날 똑같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 점점 짧아지겠죠. 점점 짧아지겠죠. 네. 아마 이제 핵심이 더 정리돼서 네. 점점 짧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센셜입니다. 포지션만의 축구화 선택. 뭐 이렇게 차라리 제목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